안녕하십니까. 남성입니다. 이번 시간 1827번째 강의로 부부 일지의 위기, 일시월 흉살작용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예 강의, 주역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와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생일은 우리가 운명의 주인공이다, 운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일이란 우리가 일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주의 구성은 일간을 보면은 사주의 주인이고 운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일지는 우리가 배우자다, 일간의 배우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라는 것은 사주 작용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뭐 모든 사주에서 발생되는, 오행에서 발생되는 모든 기륭이 어디에다 도착하느냐 하면, 배송이 어디로 되느냐 하면은 일주로 간다. 일주에서 특히나 일간으로 다 가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이 기륭의 배송처다. 마지막 배송처가 바로 일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일주가 중요하냐 하면은, 일주는 보시다시피 천간과 지지가 두 사람입니다. 천간은 본인이 되는 것이고, 제 자신이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일지는 배우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말하자면 일간과 일지라는 것은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는 묶어놨지만은 실제로는 2인분이다, 2인이다, 두 사람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운명을 한울타리에 묶어놨는 거다. 나와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가 한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일주다. 그래서 이 서로가 이러한 것들에서 기륭이 간섭되고 두 사람의 운명이 모아졌기 때문에 사주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지와 일간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그두 개가 모여져 있는 일주와 그 다음째 시주, 시간, 시지, 아는 시주, 그 다음째 월주, 월간과 월지가 되는 일주와 시주와 월지, 이세 기둥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다. 그 중에서도 물론 일주가 가장 중요한 위치지만 양옆에 있는 시주, 월주, 이것들이 역시 다셋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세 중요한 위치에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망신살이라든지 급살이라든지 이 나쁜 흉살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두 친구가, 두 흉살이 자리를 잡고 상충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월시 이세 기둥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은 흉살격으로 일단은 딱 적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망신살과 급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주에 작용하거나 운에서 작용하는 경우에, 이때 사주에서 이두 신살, 망신과 급살을 제어할 수 있는 오행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애정이 식는 거. 애정이 식으면 식어서 대만대만해지는 거, 서로서로가. 그 다음째, 어떤 부부의 관계에서 애정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소원해, 거리감을 자꾸 느끼는 거. 이제 가깝게 보다는 멀게 느껴지고, 이제 남처럼 느껴지는 거. 이런 소원함, 이러한 관계에서 결국은 이혼이나 별거의 문제로 전개되어 나가는 이러한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신상에, 자기 개인적 신상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더불어서 이제 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은 자식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연 빼버리고 월일시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자식의 문제도 들어오는데, 자식의 문제는 자식이 불효를 행하는 거, 불효를 행동하는 거, 불효를 행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식의 신상에서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자식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자식으로서 오는 어떤 문제죠. 이러한 자식에 의한 이세 가지 문제가 어느 하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망신과 급살이 월일시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문제에서 봉착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라든가 일월이라든가 이러한 위치는 일과 시, 일과 월 이 두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작동이 있으면 흉이살이 작동된다 이러면은 상당히 직접적인 이제 문제가 되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신상의 문제나 안 그러면은 가족으로 인한 집안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망신살과 급살이 일시, 일월 여기에서 작용을 일어나는 것, 겹치고 작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생과 운명에서 가볍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일간이 신약한 상태에서 이 그 급살이 있는데 칠살까지 같이 겹쳤다. 신약에서 급살과 칠살이 같이 겹쳐 있다. 급살 칠살이 같이 겹쳐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회적인 활동에서 무난합니다. 사회적인 활동, 집 바깥에서의 활동은 아주 문제없이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과 집안에 딱 들어와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안과 이게 가정에서의 문제는 아주 복잡해진다. 그래서 정반대의 상황으로서 집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결국은 사회적 문제로 사회 비화돼가지고 결국은 사회적 활동까지도 장애를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전 그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 그 가족 문제로 인한 결국은 그 정치적인 어떤 대외 활동이 발목 잡히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신살과 급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연지하고 일지에 구성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 연지와 일지로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구성이라는 거 말합니다. 연지의 일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지라든지 일지로서 망신살이나 급살은 우리가 구성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신살과 급살이라는 것은 삼합의 기운을 삼합의 기운을 끊어버리는 단절시키는 절지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에서 끊어져 버린다. 사화에서 끊어져 버린다. 수가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지가 된다. 해명이 목국인 경우에서는 신금에서 신에서 절을 이룬다. 절지가 된다. 신이 절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화국일 경우에는 해수가 절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째 사유축 금국인 경우에서는 역시 임목이 절지를 이룬다. 금이 인해서 절한다. 그래서 절지가 된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망신살이라든지 급살로서 작동이 된다. 인신살이가 이러한 것들로 망신이나 급살로 작동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절지로서 작동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지라는 것은 기운이 끊긴다. 이런 의미인데 기운이 끊기면서 강탈을 당한다. 강탈을 빼앗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강탈을 당하고 이렇게 강탈 당함으로써 운명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노숙인에서 갑작스럽게 부자가 바뀐다든지 안 그러면 부자에서 갑작스럽게 노숙인으로 바뀌는 아주 운명의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절지의 작용이다. 그래서 휙휙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추락이 강하니까 많으니까 추락에서 우리가 방점을 찍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에 급살이 있고 제극하는 게 좀 방어하고 좀 제어하는 이게 뭐 오행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가 신강한데 급살이 신약하고 안 그러면은 삼기라든지 천을삼기나 뭐 지하삼기나 인중삼기가 이런 삼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귀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강 급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신강하고 그 다음째 오행에서 제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 이런 경우인데 이러한 것이 예를 들어 제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주에서 제극하는 오행이 없는 경우에서는 이러한 강한 기운을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급살이 신강한데 제극하는 오행이 사주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강한 기운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정육점을 한다든지 그 다음째 중매인의 직업을 가진다든지 안 그러면 무속계통의 직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농계통의 직업이 이런 분들한테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의사의 직업도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망신과 급사로 오행이 토나 금으로서 나타나는 경우, 망신과 급사 토나 금으로 나타나는 경우에서 가지고는 직업이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유리하다. 그 다음째 망신이나 급사의 오행이 수나 목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무행정, 즉 그냥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부라든지 이러한 쪽에 어떤 그런 직업 유형이 유리하다. 아니면 기업체의 근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개강이나 급살에서 이게 이제 이 사주나 개강에서 급살이 같이 겹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이 강도가 무척 세게 나타납니다. 기운의 강도가 무척 세게 나타나니까 이때 만약에 괴강과 급살과 망신이 삼박자가 같이 어울렸다. 운에서 삼박에 같이 맞물렸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운에서 그 운은 아주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시주에 급살이 들어왔다. 급살로 시주에서 급살이 치고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자식을 극하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운은 굉장히 자식의 어떤 그런 근황에서 상당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째, 일주에서 시주나 월주가 망신은 급살이 되는데 이때 운이 같이 따로 들어온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세심하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관계에서 일주를 치고 들어오는 망신과 급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부부관계에서 무엇보다 신경을 쓰실 필요가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